예. 생방한다는 얘기 듣고 또 작업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비 이름입니다. 오시는 제가 끝 시간이 좀 남아서 트랙을 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옆으로 다가오는지도 몰랐어, 진짜로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이게 V앱 연결이 된 이렇게 태블릿 PC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댓글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점 모두 확인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스케줄 와중에 또 저도 작업해야 되는 게좀 있어서 오늘 마침 또 생방송을 또 작업실에서 진행을 하면은 작업과 같이 하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V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니까요. 근데 댓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하트가 37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 중 오늘 음악 중심 무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천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 생일이잖아요, 천사. 이게 보니까는 댓글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이 천사로 이제 뭔가 통일을 했나 봐요. 그런 단합 같은 거죠. 되게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뭔가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계속 많은 분들이 천사라고 보내주시니까 굉장히 선물 받는 기분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이루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룬 오빠 클라스. 클라스. 이런 오빠 옷 예뻐요. 어떻게 알고 또. 고맙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냥 뭐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뭐 사실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고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좀 이런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취해 또 놀러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인데, 저희 이번에 9집 미니앨범에 뉴맨에 수록된 제가 쓴 곡인데, 취해와 놀러와는 사실 뭐 취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곡을 어떻게 만들었냐, 저한테 오늘도 그렇고 뭐 사인회도 직접 찾아오셔서 막 영감을 어디서 얻냐, 뭐 곡을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걸좀 궁금해 하시는구나 하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취해 같은 곡은 원래 그렇게 좀 되게 부드럽지 않았어요. 좀 부드러운 곡보다 약간 댄스 곡으로 어떻게 좀 써볼까 했는데, 감성이 이제 조금 듣기 편한 감성으로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발라드 R&B 느낌이 나게 좀 만들어 봤는데, 사실 취해라는 곡은 작업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편곡까지 이제 녹음 전이죠. 이제 멜로디가 나오고 편곡하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곡은 되게 빨리 나왔고, 놀러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나온 곡인데, 그거는 거의 뭐 이틀, 3일, 한 2, 3일? 2, 3일 정도 만에 곡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취해와 놀러와 말고도 많은 곡을 썼었어요. 요번에 앨범을 준비하면서 한 9곡 정도를 쓴것 같은데, 그 유독 시간이 오래 안 걸린 두 곡을 이제 제가 수록을 할수 있게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뭔가 좀 에너지가 좋은 곡이었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취해는 멜로디 분들이 정말 멜로디 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네, 저도 차트 보거든요. 아 차트에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볼까? 하트가 아까 말했을 때 37만이었는데 지금 81만까지.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 지금 2만 분께서 시청해주고 계시고요. 댓글은 3만 2천 분을 돌파를 했네요. 아, 혼자 이렇게 방송하는데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부담스러운 건 느낌이에요. 취해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예. 모자 예뻐요. 역시, 역시 멜로디는 뭔가 패션에 그런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빠 엠카랑 뮤뱅 영상 초록창 메인으로 올라갔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까 제가 정말 제가 사실 하트가 100만 정도만 돌파를 해도 정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95만 가까이 되고 있어서 아 진짜 멜로디의 그런 힘이 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큰것 같아요. 네 여러분 눈 섀도우 못 써요? 눈 섀도우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요미성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그 초록창에 제 자료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그걸로 한 번만 봐주세요. 아 하트 100만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돌파 기념으로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들어오실 때 제가 작업하고 있었던 트랙 뭐 잠깐 조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10은 너무 작았던 것 같은데. 네, 노래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아, 필리핀에서도 시청하고 계시다고 이게 댓글이 왔는데, 아, 너무 크죠? 노래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솔로 앨범 내주세요. 나도, 혹시? 하고, 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저 혼자서 솔로를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기분 좋으면 뭐 조금 틀어줄 수도 있고 뭐 그러네요. 솔로 앨범이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공연도 막 해보고 싶고 하거든요 혼자서. 램라 유닛도 비공식적이지만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또 민혁이 형 머릿속에 또 푸니엘 형 머릿속에 있으니까 언젠가 꼭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빼빼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팬분들이 빼빼로 많이 주셨는데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11월 11일만 되면은 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빼빼로를 1년치를 하루 만에 다 먹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에 창섭이 오빠 음탈이 안 나서 다행이에요. 저도 다행이에요. 아, 근데 성재가 오늘 가사 실수로 해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는데, 아, 그래도 창섭이 형이 음이탈이 안 나는 게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빠 지금 몇 키로예요? 사실 제가 몸무게 안된지한 반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몸무게 잘 모르겠고요. 가디건 이뻐요. 야! 가디건 이뻐? 여기 둘 테니까 가져가. 예, 아. 핀란드! 핀란드에서 보고 계시다고. 아, 감사합니다.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보고 계시는데,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디건 내놔. 에이. 와서 가져가. 와서 가져가. 와서 가져가. 나는 뭐 가만히 있을게. 다른 멤버들은 뭐 해요? 아, 사실 오늘 스케줄이 굉장히 조금 타이트했거든요. 평소보다 아무래도 활동 첫 주라 그런지 좀 타이트했는데, 다른 멤버들은 이제 내일 또 스케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일 큰 형들은 많이 피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 헐. 예. 무슨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네, 됐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아니, 15만이래. 150만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200만 넘으면 제가 작업했던 솔로 트랙 코러스 부분만 살짝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좀만 힘내세요. 저도 놀아야겠다. 잠시만요. 제가 솔로 트랙을 어디다 뒀나 한번. 메일에 있네요. 아, 뉴질랜드에서 보고 계시는 네, 뉴질랜드에서 보고 계시는 데스티니 엘리카 호헤파. 예. 네. Hi, hi, 엘리카. I'm working now and I'm very happy. And I hope to see you. And thank you. Thanks for your thanks for your support. And 부자 되세요. 영어가 짧아서 네. 벌써 180만이야? 기세가 무섭네. 성재가 몇만 정도? 500만? 너무 지금 제가 솔로 트랙 작업했던 거 메일에 있는 거 지금 다운받고 있어요. 네. AU 틀어주세요. 부셔라가 시근다 벚꽃 헬로우. 틀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없어서 지금 죄송해요. 파일이 지금 없어가지고 폴더 열고
준비는 했고요. 일러트를 잡아보겠다고. 피아노 쳐줘요. 피아노. 왠지 뭔가 아 맞죠. 예전에 너멜드 때 제가 그 B2B 곡 열심히 쓰고 있다 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들려드렸던 곡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아쉽게 수록이 안 됐어요. 그게 진짜 뭐 비하인드지만 은과 형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노래를. 그래가지고 은과 형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뭔가 그런 보컬들을 위한 곡으로 이제 수록을 하고 싶었는데 아 이번에 아쉽게 조금 은광이 형 표현으로 아다리가 맞지 않아서 네 수록을 못하게 됐는데 제가 가서 잠깐 간단하게 쳐드릴게요. 쳐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칠게요. 다시 칠게요. 대충 이런 곡인데 아트 200만! 230만! 와 약속대로 제가 솔로 작업했던 거 살짝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아 이거 공개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약간 좀 야하거든요 노래가.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야한 거 좋다고. 가만 보면은 되게 야한 거 좋아한단 말이야? 어? 여기까지. 자. 아, 너무 좋다고. 아, 존좋. 아, 진짜 좋아요. 야한 거 원추, 야한 거 무조건 야한 거. 나는 야한 게 좋아요. 아니 노래를 평가해 주세요. 야한 게 좋은 게 아니야. 노래를 아 솔로 아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이 노래 완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한 부분 들려줘. 댓글창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까는 그 천사로 통일이 되는데 지금은 완전 다들 음란마귀가 씌워가지고 야한 거 달래 야한 거 틀어달라고
아, 네. 제가 뭐야, 뭐야. 여러분, 전화가 온게 아니라 노래가 그냥 갑자기 틀어졌어요. 핸드폰에서. 와. 소름 돋아. 뭐야, 갑자기? 아, 뭐 음성으로 되나? 야. 카이고의 스테이 틀어줘. 카이고의 스테이 틀어줘. 아, 뭐 핸드폰을 새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소름 돋았네. 깜짝 놀랐어, 진짜로. 네. 와, 귀신, 귀신. 어, 무서워. 뒤에 귀신 있다. 와. 와, 깜짝. 오빠 솔로곡 대박 날려나 봐. 아,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녹음실에서 녹음하다가 막 귀신이 나오면 대박이 난다. 어, 괜찮은데? 한번 회장님한테 네,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9금 콘서트 해요. 그걸 어떻게 와, 귀신 각. 아, 현식 오빠랑 작업실 같이 있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현식 형이랑 같은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현일이라는 친구와 이제 다른 작업실에서도 작업을 이제 종종 하고, 현식 형도 이제 다른 이제 작곡가 형들하고도 작업을 종종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서트 언제 해요? 알려줄 건데. Your, 오케이. 영어 왔어. 내 영어 읽을게. 나 지금 영어 읽는다. 오케이. Hello and lots of love from Australia. 아, 호주.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호주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트 300만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얼마나 됐어요? 시작한 지? 20분 됐는데 300만? 와, 거의 1000만 찍을 수도 있겠는데? 1시간 하면? 나도. 다른 멤버랑 전화 통화해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내가 성재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나오죠. 왜안 받아? 여러분, 하트를 좀만 더 눌러주신다면 황제가 전화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은광이 형한테 좋아. 은광이 형 가본다.
오늘 육성제 언팔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일어나. 응, 뭐해? 나 밥 먹었어. V앱 보고 있어? V앱? V앱 보고 있어, 형? 아, V앱 보고 있었어. 뭐라고 했는데, 내가? 어? 브이앱 파는 중이야? 아니 끝났어. 아 끝났어? 왜? 밥 먹었어 밥. 왜 하루 종일 해. 브이앱 하고 있어. 여러분들. 인사 좀 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비틀의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들. 뭘 맨날 아름다운 밤이래. 뭐 먹었어? 훈제 삼겹살? 난 밥 안 먹었는데. 빨리 먹어. 맛있었어? 빨리 먹어. V앱 좀 봐. 다른 멤버가 하면. 그냥 핸드폰에 V앱 깔려 있어? 아니. 깔려있지. 깔려있지. 그치? 하트 많이 눌러줘요. 알았어. 지금 누를게. 인사 좀 해주고. 아니 인사 좀 해달라고 형. 아, 네 여러분들 이른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은광 형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끊어 형, 성재랑 통화해야 돼. 아, 너 할 거 할 소재가 다 바람났나 보다. 어 뭐 없어 근데 뭐 할 말. 형 했어? 나 안 했지. 알고 있지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지. 어? 어 계속 생각해야 될 거야. 생각 많이 해야 될 거야. 아, 알았어. 수고. 응. 아, 은광이 형이 취했다는, 취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예. 창섭이 형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성재한테 골키퍼가 와가지고, 성재한테 먼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성재야 뭐해? 나 지금 브이앱 보지. 와 진짜 미쳤다. 어? 아니야 얼마나 뭐 많이 봤어? 잘 재밌게 보고 있어? 나 지금 블랙핑크 브이앱 보고 있는데. 아 샤워했어? 어. 팬분들한테 인사 좀 해봐봐. 예, 방금 샤워하고 온 성재입니다, 여러분들. 네. 형 거 볼 거지?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뭐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 여러분들 하트 많이 날려주세요. 성재야, 너 하트가 500만이었대. 어. 근데 지금 몇 개야? 지금 다 400만. 우와. 오케이 한번 내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저기 블랙핑크 분들 거 잘 보고 내 것도 뭐 시간 있으면 아니야. 한번 봐라. 형 거 틀어놓고 그래 언팔할게. 수고. 그냥 장난이야. 쉬어. 창섭이 형한테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멤버 다 언팔 가자. 여보세요? 형 뭐해? 나 지금 연습실 왔어. 연습실 왔어? 밑에 내려와 그럼 잠깐. 아 왜? 위에 올라와 잠깐. 지금 V앱 하고 있거든. 화장실어서 안 돼. 아야 팬분들은 형의 민낯도
다 감싸주실 거야. 팬분들, 아쉽지만 화장은 지겹기 때문에. 팬분들한테 인사 하나 좀 해주지. 제가 지금 생얼인 관계로 얼굴을 비치지 못해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정말 다음번에 예쁘게 해서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팬분께서 오르막길 듣고 싶다고. 오르막길 그런 거야 할수 있지. 한번 해줘. 사랑해 이길 함께 가는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면 저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진짜, 진짜 좋았다. 형, 근데 전화기에 대고 노래한 적 있어? 이번이 처음이야? 아, 영광스럽다. 아, 팬분들이 지금 반응이 난리가 났어. 사실 오르막길 불러달라고 하신 분이 없거든. 그냥 내가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네가 듣고 싶어 그런 거? 아무튼 전화 받아줘서 고맙고,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해주라. 네, 여러분, 이루니의 개인 브이앱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저희 BTOB 이번 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더 멋있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고마워, 형. 연습해. Thank you. Bye. 빠이. 와, 그래도 상서병이 노래를 해서 방송 한번 살려주네. 네, 여러분들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무료의 하품이 누구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누군지 알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좀 무섭다, 서보빠. 아, 장사병이 지금 조금 많이 피곤해요. 왜냐면은 어제도 잠을 잘못 잤고,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좀 연습해야 될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연습실에 나와 있어서 많이 피곤한데, 여러분들 장사병을 위해서, 상사병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씩 스트리밍 아니 기도를 한 번씩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말투의 치임. 치인다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저게 막 기절할 것 같다. 막뭐 랩의 침, 이루니 랩의 침, 이루니 미모의 침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치임이 뭔지 셔츠 단추 풀러달라고 됐죠? 여긴 풀 수가 없어요. 여기는 내 자존심. 네. 벌써 기도 스트리밍을 하고 계시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스트리밍이라고 잠깐 말씀을 했는데 정말 실수였어요. 여러분, 창섭이 형을 위해 그냥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옷 반칙. 네, 속살을 쉽게 보여줄 순 없지. 오빠 먹고 싶은 야식 없어요? 아, 제가 아직 사실 저녁을 못 먹었는데 진짜 족발 먹고 싶어요. 아, 이 근처에 족발 유명한 데가 많이 있던데. 네. 이르니 타투 무슨 뜻이야? 키로를 의미하는 건데 키로가 뭐냐면 가톨릭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한번 그냥 뭐 그런 뜻이에요. 네. 속에 왜옷 입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옷을 속에다 입은 거예요? 하트 500만! 몇분 됐죠? 방송 시작한 지? 35분? 와, 35분! 성재랑 1시간 동안 500만인데, 난 35분 동안 500만이야? 와, 정일은 클라스. 아, 이룬이 클라스야. 에이.
아 푸니엘 형한테 아 푸니엘 형한테 전화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푸니엘 형한테 지금 제가 푸니엘. 푸니엘 형, 뭐 해? 아, 팬이랑? 나 지금 브이앱 하고 있거든. 형이랑 연결시켜달라고 해서. 근데 형이 해줬으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팬이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팬분들이. 안 지죠? 아무 소리도 안 낼까? 페니가? 한번 트라이 해보자, 형. 페니, come here. 영어로 이제. 역시 영재 교육이. 페니는 원어민이겠네요. 거의 뭐 영어가 원어민 페니. 수준이겠네. 전화 왔어. 형, 놀랐어. 페니가 코를 종로 코로 종료 버튼을 눌렀어? 아, 진짜? 아, 다행이네. 페니 목소리는 못 듣나? 아, 자려고 누워있어? 아쉽네. 팬이 목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 팬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줘. 거의 무건수행 수준으로다가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팬이는? 아, 아무튼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형. 잘 자고. 알겠어. 빠이. 성재한테 방금 골키퍼가 또 왔어. 얘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나 한번 내가 봐야겠어, 나는. 신호도 안 갔는데? 전화했더라, 성재야. 뭐라고? 페이스톡? 어떻게 해? 아, 페이스타임 이거 누르면 되나? 됐다, 됐다. 왜? 아, 맞다, 맞다. 알겠어. 그걸로 할게. 성재가 참 쿨하죠. 자, 한번 성재에게 어딨냐? 왔다. 안녕.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성재를? 이렇게 보여주면 되나? 왜안 떠?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대.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대, 성재야. 무슨 꼴이야, 그게? 아니, 머리 감고 왔는데 머리에 이래. 여러분,
와, 진짜. 야, 너 지금 그게 장서명이 SNS 사진 올린 거랑 뭐가 틀려? 아니 뭐 야, 눈갱이야, 눈갱. 어? 장서병 갔어? 장서병은 어디 가? 장서병은 작업실에 왔어? 아, 같은 층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전화해보니까 연습실 왔다고 하던데. 왜나 계속 보고 있었다니까? 블랙핑크는? 끝났어. 야! 나도 끝낼 거야! 나 하고 싶은 말 있어. 왜? 내일 인기가요 본방사수 해주세요. 아, 올랐다. 아, 그래. 잘 그럼, 봐. 너 씻었으니까 얼른 자고. 잘 자요. 잘 자. 안녕.하트 600만! 이렇게 써는지. 이 정도 클라스 나와줘야지. 600만 정도 나와줘야지. 5만 6천 뷰, 어? 댓글 24만. 아,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멤버들과 좀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은광이형하고 민혁이형, 이제 은광이형은 너무 재미가 없었고, 아, 현식이형. 아, 현식이형은 지금 받을래나? 잘 수도 있는데? 잘것 같은데? 현식이형까지만 해보고, 네. 아, 왜냐면 멤버들도 쉬어야 되거든요.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제 방송 때문에 이렇게, 패를 끼칠 수. 자지 않습니다, 저. 뭐라고? 자지 않습니다. 네? 잘것 같다는 거 있잖아요. 여보세요? 소름 돋아. 저 댓글 남기고 있었는데. 아, 댓글 남겼어? 아, 뭐야. 봐봐. 뭐라고 했어? 아, 분위기 업데이트했어? 업데이트하려고. 와, 근데 내가 전화한 사람 중에 형이 처음이야. V에 보고 있던 사람. 와, 소름 돋는다, 야. 와, 룸메이트 클라스. 누구야? 은광이 형, 옆에서 자꾸 사족 좀 달지 마. 은광이 형, 그 아웃이야, 형은. 현식이 형, 인사 좀 해줘, 팬분들한테. 아, 감사합니다. 아, 1위 클라스! 왜? 성재니? 몸이 돌아갔어? 고맙다. 아, 진짜 멤버들밖에 없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은광이 형 빼고는 다, 뭐, 괜찮은 것 같아. 아, 은광이 형이 참 좋은 형인데 어쩔 수 없다. 아무튼 형들 전화 다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방송 다 멤버들 때문에 너무 재밌었다. 진짜 고마워. 알겠어. 나도 곧 방송 이제 곧 끝이야. 자, 쉬어, 형. 고마워. 인사 좀 해줘. 안녕. 야, 진짜 감동. 아, 민혁이 형을 해달라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민혁이 형 해줘야지. 민혁이 형이 지금 같이 없나 멤버들이랑? 언젠간 이 메시지를 들을 거라고 믿고, 그래도 받아는 주지. 참 씁쓸하다 형. 잘 자고 내일 파이팅해. 네, 뭐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송을 보고 있고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전화를 돌렸다, 전화를 돌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 예. 네. 아, 하트가 진짜 700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근데 V앱을 제가 혼자 이렇게 오래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이렇게 많은 관심, 너무 부끄러워요. 뭔가 부끄럽다기보다 뭔가 굉장히 너무 만극합니다요. 만극하옵나이다. 네, 성은이. 장섭 오빠 연습실 급습. 장섭이 형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걸로. 네, 하고. 아, 수능. 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 다가오는데, 그동안 노력하셨던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멜로디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하트 700만. 감사합니다. 단체 방송 하트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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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정말 진짜 끊임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하트 700만을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아, 물론 이제 개인 방송을 또 하는 다른 이제 형들, 이제 멤버들도 멤버들도 그만큼 사랑받을 거라고 믿고 있고, 저에게 이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근데 또 이 와중에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날 시간이 됐다고 말하면은 살짝 좀 분위기를 깨는 것 같긴 한데, 아 정말 제가 하트 1000만까지 찍고 싶긴 한데 방송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관심 받을 줄 몰랐어서 너무 감사해서 아까 들려드렸던 곡 아우트로 한번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 정말 진짜 방송 능력이 너무 싫은데 아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아 맞아요. 댓글 한번 읽어드리고 예. 아, 네.
오빠 놀러와 한 번만요. 랩해줘요 오빠. 랩을 해달라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아까 그럼 피아노 쳤던 곡에 랩이 들어가거든요. 그 랩이 뭐였냐면 무엇보다 단단하고 귀해 믿음으로 이루어졌기에 다름을 이해한 다음 너 위에 내 모든 걸다 바치고 또 헌신해 또 오늘 점심엔 네 정성을 맛보네 열리고 닫히는 이 불엔 우리 사랑을 수놓아도 돼 약간 이런 랩이 들어가는데 예, 많이 사랑해주세요 혹시 나오면 네. 그리고 크나큰의 지훈님께서 그 취해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이게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사실인지 죄송하지만 사실인지는 사실 제가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크나큰 파이팅. 오빠, please tell your agency to give you. 에? 죄송합니다. 야, can you say that happy birthday to my best friend, Brenda, happy birthday and I hope to see you. Pop song 한번 불러드릴게요. You think I'm so full of it. I think I'm just fatter, baby. You think I can be so arrogant. I'm just trying to keep my head up, baby. You think I procrastinate, baby, but I think I'm taking my time.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우, 하트 800만. 와, 800만 돌파했습니다! 진짜 800만까지 갈줄 몰랐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800만을 찍은 기념으로, 이제,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자작곡 아우트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개인 방송 때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자. 이루니의 VF 개인 방송. 조금 러프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루니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잘 자요. You, I wanna hug you hard like I love you. 다 가져가도 돼, 전부.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